예, 구마모토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지진의 여파로 관광 명소 곳곳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는 구마모토 성도 관광객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현지에서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반도 침략에 나섰던 무장 가토 기요마사가 세웠다는 구마모토 성입니다. 400년 역사의 일본의 3대 명성으로 꼽혀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강진이 할퀴고 간 자리엔 무너진 성벽 잔해만 흩어져 있습니다. 성 전체가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서 관광은 금지됐습니다. 구마모토성 성벽 곳곳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 신사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수립문이 조각난 스이젠지 공원, 즉 수전사 공원 입구도 폐허가 됐습니다. そうですね。ここ密接自体は問題ないんですけど、その人が来るかどうかって問題なんですよ、ここは。要するに観光地なんで。평소 같으면 붐벼야 할 아소 신사 관광 안내소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정문이 주저앉은 이곳은 아소 신사 정문입니다. 이곳은 가스, 수도, 전기 등이 모두 끊기면서 현장엔 취재진과 구조팀밖에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 돈을 넣으면서 빠른 재건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온천 관광으로 생계를 꾸리던 숙박 시설들 역시 사정이 어렵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찾았던 한국 관광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소산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리가 끊기고 오늘 좀 귀국하려고. 강진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구마모토 관광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마모토에서 SBS 손향한입니다.